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상지석동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신축 빌라의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각오를 좀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호 타입, 2호 타입 한 번에 쭉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영상 시간이 길어질 거거든요.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저는 짧게 끝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길게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릴 거라 오늘 각오하고 보시고요. 영상을 일단 시청을 했다 그러면 100%는 바라지 않으니까 한 40% 정도는 쭉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1호 타입, 2호 타입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자세한 입지 조건에 대한 건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기억하실 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나가면 운정역이 바로 보인다는 거. 그래서 운정역은 쉽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라는 것과 혹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는 하루에 한 두 캔에서 세 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은데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이 앞에 CU 편의점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와서 바로 건너가면 편의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인 현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주차장은 세대당 한 대씩인데요. 여기 보면 겹으로 그려져 있지만 겹주차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냥 돌아서 나가면 되니까 라인은 겹으로 그려져 있지만 세대당 한 대씩 다 일렬 주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현관 들어오면 계단이 보이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야지만 엘리베이터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 공용창고가 있습니다. 고는 좀 낮거든요. 자, 열어보면 지금 불이 좀 꺼져 있는데 안쪽에 공용창고가 그냥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1호 타입의 전용 면적 18.9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복층 확장 포함해서 57평을 사용할 수 있는 2호 타입의 복층입니다. 자, 세대 현관은 일반적인 크기이긴 한데요. 이 가로폭이 살짝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이쪽에 신발장 3칸, 맞은편에도 3칸을 추가로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발 수납은 넉넉하게 가능하고요. 일괄 수동 버튼은 우측에 있고 중문은 양쪽으로 다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양쪽에 방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방이 중간 방에 해당하고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3000에 3000 정도니까 방 크기는 넉넉한 편입니다. 살짝 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안쪽에 작긴 해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중간방이고요. 중간방이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앞이 하나도 막혀 있는 게 없어서 뷰가 좋은 첫 번째 중간방을 봤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한데 아래층은 그렇지만 위에는 전기 패널을 쓰기 때문에 위에는 위에대로 또 난방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맞은편에 두 번째 방인데요. 이 방은 3000에 요 가로폭이 2500 정도 되니까 살짝 좀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살짝 이렇게 꺾여 있고 이 방은 수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4인 가족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방은 침실보다는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방은 이제 반대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이쪽이 북향인데 북향도 막힌 게 없고요. 여기 앞에가 어린이집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바로 보이는데 그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돔 형태의 역이 보입니다. 저기가 운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정역은 정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면 계단 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저는 여기를 그냥 멀티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멀티룸도 작은 방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예, 그래서 크기가 괜찮은 멀티룸 공간인데요. 문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단 때문에 설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버리기에는 아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뭐 커튼을 나중에 달아서 침실로 써도 좋지만 에어컨 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는 서재처럼 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계단은 복층 올라갈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공간도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뷰가 좋습니다. 앞이 하나도 막혀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 뒤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수납장이 있고 선반, 양변기, 세면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의 샤워 공간은 기본 파티션으로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따라 들어오면 거실입니다. 자, 거실의 사이즈 4200 정도 되니까 예, 괜찮은 편의 거실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고요. 오픈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실이다 보니까 위가 쭉 뚫려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설치를 해도 좋았을 거는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스탠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에어컨이 기본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방향은 제가 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남향입니다. 자, 그리고 앞이 하나도 막힌 게 없죠. 옆을 봐도 없고 정면도 마찬가지고 측면은 호수공원이 이렇게 보이는, 예, 앞이 하나도 막혀 있지 않아서 답답함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거실 앞입니다. 이 아래쪽은 오래된 단독주택들이라서 여기에 집이 설라면 이거를 다 사야겠죠. 예, 돌아다니면서 집주인들한테 동의받아서, 예, 비싸게 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해야지만 이 앞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도 좋겠죠. 창호는 영림 이중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바닥은 이렇게 쭉 안쪽 침실까지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요 강마루를 사용했거든요. 약간 좀 타일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엄연히 강마루입니다. 그래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 거실하고 침실 공간이고 이 위에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위쪽까지 쭉 뚫려 있죠. 그래서 층고가 여기서 이렇게 높으니까 이 안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개방감이 있는 거실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거실 앞도 터져 있어서 개방감이 더 느껴지는 그런 거실 공간이고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의 가로 세로폭도 예, 괜찮습니다. 대형까지는 아닌데요. 예, 그래도 기본 이상의 크기로 만들어 놓은 주방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키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일반 의자 갖다 놓고 식탁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냉장고는 두 대 나란히 놓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상하부장이 다 채워진 주방 스타일입니다. 식기 세척기가 기본 옵션이고요. 3구 전기레인지 메인 쿡탑입니다. 레인지 후드는 이 위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주방의 환기창 이게 좀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듭니다. 다 이게 보통 사이즈로 제작을 하는데 이왕이면 상부장을 채울 거면 요 창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는 게 더 개방감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곳들이 좀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저리 해봤습니다. 네, 많아지길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용도실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가로 세로폭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탁실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안방 보기 전에 여기서 하나 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여기 있는 벽이 내력벽이라서 예, 없으면 안 된다. 구조상 없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멀티룸 같은 공간도 생기게 된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없어도 되는 벽이었다면 차라리 터서 거실을 그냥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게 이 집을
확실히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실제로 뭐 거실도 더 커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미 완성이 된 거에 대해서 떠드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으로 들어와서 우측으로 틀면 여기가 메인 공간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의 크기는 뭐 쓰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안방이긴 한데 대형 안방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안방으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안방도 역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앞이 하나도 막혀 있는 게 없어서 참 좋습니다. 이 뒤를 보면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환기창이 있어서 일단 합격이고요. 그리고 수납장 아래쪽에는 선반, 나머지는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도 파티션만 없지 따로 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안방 욕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은 들어와서 이쪽에 화장대가 있고 옆으로 좀 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로폭이 좀 여유가 있고 안쪽에 D자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수납은 여유 있게 가능한데요. 여기 보면 이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중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없는 거죠. 문이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라는 생각인데 여기는 그냥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에 있는 공간들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계단의 폭은 한 77cm 정도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계단 폭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으로 딱 올라오면 자, 여기의 사이즈를 제가 지금 표시를 해 드릴 건데 여기가 복층에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멀티룸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꽤 넓은데 중간에 또 내력벽이 떡하니 있죠. 요거는 제가 볼 때 뭐 없앨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떡하니 만들어져 있고 이쪽에 조명 등하고 아래쪽에 전기 패널 예 그리고 콘센트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요게 가운데 떡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쪽으로 이동이 안 되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떡하니 갖다 놨겠죠. 요거 빼면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더 넓어 보였겠지만 있어도 이 공간 자체는 충분히 넓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층고도 높습니다. 일단 제가 서 있는 쪽이 높은 쪽인데요. 2200 그리고 갈수록 좀 내려가거든요. 저쪽으로 가면 17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다 그냥 서서 다닐 수 있는 복층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형태의 거실이다 보니까 위에서는 아래쪽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서 부르면 되겠죠. 야 개똥아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한쪽 아래쪽에 이렇게 쭉 저 안쪽까지 수납장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이 가능한데요. 제가 친구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쯤 오면 여기쯤 오면 제 머리가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서서 있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간은 서서 다닐 수 있다 라는 거 제가 친구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안쪽에 복층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복층 화장실은 층고가 이렇게 좀 낮죠. 예, 실제로 와서 봐도 좀 낮습니다. 일단 있을 건 다 있거든요. 양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이 있기는 한데 샤워기가 저 벽 쪽에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세면대하고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샤워는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층고가 좀 낮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있는데 머리가 좀 닿고 목이 살짝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층 화장실의 고는 좀 낮은 편이다. 예, 키가 좀 크다면 저보다 예, 당연히 서서 샤워하기에는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 복층의 방이 있는데 복층 방의 크기는 쓸만합니다. 예, 충분히 침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크기로 만들어 놨고요. 또 이 창도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뻥뻥 다 뚫려 있고 채광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층 방에는 작긴 하지만 또 이런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수납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난방이, 예, 여기는 전기 패널이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아래층에서도 했고 위에서도 잠깐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층의 난방은 전기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도 그렇고 거실 쪽에도 보면 저렇게 전기 패널 이 콘센트 옆에 있죠. 그래서 꽂고 작동을 하셔야지만 난방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복층 내부 공간은 쭉 살펴봤습니다. 바닥은 아래층하고 좀 다릅니다. 강마루가 아래층에 시공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강화마루 시공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올라와서 걸어 다니면 강화마루는 뭔가 꿀렁꿀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걸어 다닐 때마다 뭔가 살짝, 예, 꿀렁꿀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강화마루는 접착제를 발라서 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꿀렁거림이 있는 거고 강마루는 접착제로, 예, 바닥을 딱 밀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꿀렁거림이 전혀 없죠. 그럼 뭐가 대체 좋은 거냐라고 하실 텐데 당연히 강마루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예, 가격이 더 비싼 게 강마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복층은 강화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복층 테라스를 보고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복층 테라스의 크기 이렇게 살짝 꺾여 있긴 한데요, 쓸만한 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수도 있고 전기 콘센트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뷰를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운정역이 보이고요. 이 주변으로 같은 높이의 건물이 없어요. 여기 빌라도 여기보단 낮아요. 그리고 위에가 테라스가 아니라 그냥 지붕이죠. 그래서 마주칠 일이 없고요. 여기는, 예, 당근이고 이쪽도 당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층 테라스에서는, 예, 사생활 보호가 완벽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뚫려 있어도 별로 저쪽에서 볼 일이 없으니까 좀 사생활 보호가 되는 테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2호 타입부터 촬영해서 소개를 한 거고 건너가서 이제 1호 타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에 인테리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2호 타입보다는 1호 타입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과연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예, 건너가서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1호 타입은 전용 면적이 17.4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복층 확장 포함해서 54.2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개했던 2호 타입이 1호 타입보다 전용 면적은 한 1.5평 정도가 더 큰 거고 실사용 면적은 2.6평 정도? 예, 이 정도가 2호 타입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소개하는 1호 타입이 살짝 좀 차이나게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대 현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양쪽으로 신발장 3칸씩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1호 타입도 신발 수납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좌측에, 중문 역시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는 다 똑같으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생략은, 예, 1호 타입에서는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첫 번째 방 크기, 예, 2호 타입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안쪽에 수납장 없고 이렇게 살짝 꺾여 있습니다. 역시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은 개별 난방 관리 다 가능하고요. 자, 여기가 두 번째 방인데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방은 이제 중간 방이니까 조금 더 커졌습니다. 뭐 살짝 꺾여 있긴 한데 크게 불편함 없을 정도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고요. 이 두 번째 방 중간 방에는 2호 타입하고 똑같죠. 이렇게 안쪽에 기본 수납이 가능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방 두 개가 있는 거 똑같은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들어왔을 때 계단 옆에 보였던 그 멀티룸이 이번에는 좀 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2호 타입은 좀 많이 넓었잖아요. 그런데 1호 타입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예,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똑같이 뭐 서재처럼 꾸며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고요. 이 멀티룸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예, 구조나 형태, 뭐 크기 이런 것들 다 똑같아서 그냥 쓱 보고만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실인데 거실의 폭도 좀 차이가 나요. 멀티룸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도 4천이 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실하고 멀티룸에서 확실히 예, 평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줄어들었다. 2호보다는 1호가 살짝 조금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스탠드로 설치가 된 건 똑같습니다. 여기도 오픈 거실이기 때문에 예,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고 스탠드 에어컨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방향은 똑같이 남향입니다. 그리고 그냥 세대가 옆으로 그냥 쭉 이어진 거라서 여기서 보는 뷰도 좋습니다. 뭐 하나도 막혀 있는 게 없는데 이제 측면 쪽이 옆에 빌라하고 조금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옆에 다른 빌라가 좀 보인다는 거 빼고는 예, 요번 1호 타입도 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방향이 똑같으니까 채광도 역시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1호 타입이 주방은 조금 더 넓어졌어요. 일단 이 그 가로 세로 폭이 2호 타입보다는 1호 타입이 조금 더 넓습니다. 거실하고 멀티룸은 작아졌는데 주방은 조금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옵션 같은 건 예, 크게 없었죠. 그냥 식기세척기 하나 정도가 있었는데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하나 크게 다른 점은 다용도실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다용도실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조금 더 큽니다. 두 번째보다 첫 번째 다용도실이 살짝 조금 넓습니다. 여기도 세탁실로 쓸 수가 있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다용도실 역시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한데 살짝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만 딱 쓰면 된다 라고 하면 여기를 세탁실로 쓰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세탁실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에 편해야 된다, 조금은 넓어야 된다 그러면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입주자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이렇게 다용도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가로 세로 폭도 커졌는데 다용도실이 두 개나 있어서 주방 공간은 확실히 1호 타입이 더 쓸모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안방에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의 크기도 1호나 2호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방의 그 크기의 차이는 없는데요. 드레스룸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2호 타입은 들어갔을 때 가로가 이렇게 넓었고 한쪽에 화장대가 있었는데요. 1호 타입은 화장대가 없고 그냥 가로 세로 폭이 좀 네모 반듯한 편, 그래서 D자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요게 조금 2호 타입하고 1호 타입하고 드레스룸에서 차이가 납니다. 수납은 똑같이 많이 가능한데 화장대가 있냐 없냐, 그리고 가로만 좀 길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가로 세로 폭이 다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느냐, 요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안쪽에 안방 욕실에는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 역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예, 이번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호나 2호나 다 안방 욕실에 환기창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 예,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예, 나름 빠르게 살펴봤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올라가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계단 폭은 1호나 2호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호도 그냥 일반적인 계단 폭으로 만들어 놨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올라오면 2호 타입이나 1호 타입이나 이 복층 공간의 구조는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전체 사이즈를 표시를 해 드릴 건데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내력벽이 있는 이런 스타일까지 똑같죠. 그리고 오픈 거실이니까
여기서도 역시 개똥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필 개똥이라니. 네. 자, 아래쪽에 수납장이 있는 것도 다 똑같죠. 그래서 이 복층으로 올라왔을 때 이 전체적인 구조는 1호나 2호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층고도 같습니다. 높은 쪽 2200, 낮은 쪽이 1700 정도 되니까 모든 공간은 다 서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복층에 방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방 크기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 1호 타입도 복층에 거실하고 방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 것도 똑같죠. 예, 방향도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복층의 욕실도 1호나 2호나 똑같아요. 층고도 똑같습니다. 뭐 양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 이렇게 있는 거 다 똑같은데 층고가 제가 2호 타입에서 살짝 좀 낮다고 했잖아요. 1호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서면 예, 머리가 바로 다니까 예, 여기도 욕실의 코가 살짝 좀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테라스를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을 짧게 한다고 하는데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편집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보셨다면 오늘 할 일 다 하신 겁니다. 자, 테라스의 전체 크기 이번 그 1호 타입의 복층 테라스가 2호 타입보다 더 깁니다. 예, 이 폭은 비슷한데요. 길이가 훨씬 더 많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쪽에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있는 건 동일합니다. 측면 뷰를 보면 여기가 이제 아래층의 거실 방향인데 예, 다 터져 있죠. 그래서 뭐 특별할 게 없는데요. 이쪽을 보면 정면 쪽을 보면 이 앞동의 빌라하고 좀 마주칩니다. 이쪽 테라스 공간하고 좀 마주치는데 요게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만 이렇게 막아서 사용을 하시면 1호나 2호나 그래도 차생활 보호가 다 가능한 복층 테라스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려면 2호 타입의 복층 테라스가 더 맞기는 하겠죠. 정면 뷰를 보면 호수공원이 바로 보이고요. 이쪽을 보면 저기 돔이 보이는데 저기가 제가 맞은편 호수에서 말씀드렸던 운정역입니다. 그래서 운정역은 정말 가깝기 때문에 도보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1호, 2호 연속해서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상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20분이 넘어가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데 하다 보면 제가 좀 주저리주저리 열심히 소개를 한다고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다소 길어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오늘 여기까지 이 멘트까지 끝까지 나는 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진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집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복층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